산나물이나 산약초 불법 채취가 전북에서 가장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림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에서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건수는 1,910건으로 인근 충남 513건, 충북 480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두 건 외에는 모두 훈방 조치돼 154건을 단속해 52건을 입건한 경북과 달리 처벌 수위가 미약해 적절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